안녕하십니까. 거선이동 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재 권선동에 공사 중인 도시형 미래학교에 신속한 개교와 권선동, 곡선동 등 수원 남북권 지역 내 보건복지시설 신규 설립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권선구의 인구는 37만 6천여 명으로 수원특례시의 4개 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지역 내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해 주민들이 다른 지역구에 비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제약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권선동, 곡선동이 위치한 수원 남북권역에는 주민 편의시설조차 부재한 시점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20년 6월 권선동에 국내 최초의 유초중통합 도시형 미래학교 설립안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형 미래학교는 단순히 유초중 과정을 통합한 것뿐만 아니라 수영장과 체육관, 평생학습시설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포함하는 4세대 모델이 될 학교입니다. 그러나 2020년 선정 당시 202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공사가 점점 늦어져 2025년 3월 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형 미래학교의 개교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형 미래학교가 빠르게 완공되어 계획된 일정에 맞게 개교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권선구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동시에 60세 이상 인구 역시 7만 5,374명으로 수원 시내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특히 권선동, 곡선동의 고령 인구는 17,812명입니다. 그런데 수원 남북권 일대에는 보건소와 노인복지관 등이 부재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권선구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권선구 서북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구 내 전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실제 권선 이동을 기준으로 권선구 보건소, 영통구 보건소, 팔달구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직접 연결된 버스가 없고 환승해서 간다고 해도 약 50분 이상 소요됩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 대상이 노령층임을 고려하면 버스로 이렇듯 장시간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2년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권선구의 보건소 이용 경험 인구는 23.8%로 수원시 4개 구 중 최저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는 의료기관과의 거리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건복지 및 의료정책 사업들은 대부분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거주지와 보건소 간의 4개 구 중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주지와 보건소 간의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불편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 남북권 보건소 지소를 새로 설립한다면 수원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권선구의 보건행정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공공서비스를 확충하여 수원 특례시의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 남북권 주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보건소 설립이 어렵다면 보건소 지소 등의 신규 설립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권선구 내 도시형 미래학교의 신속한 개교와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보건소 지소 등의 설립을 통해 수원 남북권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의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